주연이들 여러분, 저는 지금 나트랑입니다. 갑자기 딱 이번 주에 시간이 나가지고 급하게 휴가를 왔는데, 제가 이번에 두 번째 베트남이잖아요. 지난번에 푸꾸옥 갔을 때는 날이 너무 덥고 제가 지금 고생을 되게 많이 해서 이번 나트랑도 좀 긴장을 하고 왔는데 되게 시원해요. 별로 막 그렇게 안 더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올 때 한국에 비가 엄청 많이 오기도 하고 습했던 거랑 비교하면은 생각보다 막 덥지도 습하지도 않고, 비가 오긴 오는데 별로 많이는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슬비처럼 조금 조식 먹고 마사지 숙소에서 받고, 숙소에 그 마사지가 포함이에요. 너무 힐링하고 지금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 그랬고, 되게 신기한 거는요, 일단 푸꾸옥 공항은 좀 작았거든요. 작고 약간 체계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나트랑 공항은 엄청 커요. 엄청 크고 되게 쾌적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샤워 필터기를 5개를 들고 왔거든요. 지난번에 인터컨티넨탈에 묵었는데도 필터가 하루 만에 막 까매지고 이래서 이번에 한 5개 넉넉하게 챙겼는데, 여기 물이 깨끗해요. 별로 막 색이 안 변한다고 해야 되나? 하루 종일 썼는데도 그냥 살짝 노래진 정도? 이거는 수영장 갈 거라서 프루프 틴트. 엄청 덥고 힘들까봐 그냥 숙소에서 안 나가려고. 숙소 자체도 그 공항 10분 거리. 낮장 이번에 안 가거든요. 근데 저는 좀 편한 거 되게 좋아하고 로컬보다는 쾌적한 걸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다니기에는 나트랑이 훨씬 편한 것 같긴 한데, 빛이 예쁘고 뭔가 리조트 자체 전경 예쁘고 이런 거는 진짜 푸꾸옥이 정말 예쁘긴 했던 것 같아요. 거긴 되게 낭만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아 근데 너무 힘들었어. 제가 진짜 어느 정도로 짐을 줄였냐면 이렇게 미니미들만 챙겼어요. 근데 크림은 얘를 놓칠 수가 없어서 본품 갖고 왔고, 쿨클렌징도 미니미 있고, 이건 지금 만들고 있는 앰플 해서, 이거 스크럽, 팩스크럽. 진짜 미니미만 기초로 다 챙겼거든요. 치약도 미니미 있어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베트남은 숙소가 신기하게 다 조식 포함이더라고요. 여기 숙소는 조식 식당이 두 개인데, 하나는 뷔페식이고 하나는 좀 다른 식이었어요. 그래서 프레쉬랑 브리지 있는데, 저는 뷔페식으로 프레쉬 먹었거든요. 근데 음식이 막 엄청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 인터컨티넨탈이 맛있다곤 하는데 거기는 낮장이기도 해서 숙소 막 이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퓨전 왔거든요. 근데 뭐 먹을만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BBQ 파티를 한다는데 저는 그것도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파, 아니 너무 뭔가 되게 고급져요. 밤부로 했는데 대나무를 뜨끈하게 해서 그렇게 계속 근육을 좀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타이시스는 이렇게 비키니랑 커버업을 챙겼거든요, 여러분. 얘는 좀 홀터넥 스타일이고 뒤에 이렇게 훤히 뚫려 있어요, 비키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노출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커버업 예쁘죠? 메쉬 핑크. 실버도 있는데 저는 뭔가 이 핑크가 유독 예쁠 것 같아서 이거 했어요. 코랄 니크는 이렇게 니트 크로쉐 커버업이 아예 달려있는 원피스 제품이고, 화이트 컬러는 비키니로 나오거든요. 근데 뭔가 여행지에서 좀 컬러감 있는 거 입고 싶어서 이렇게 보라색도 챙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나만다라에서 입을 예정이에요. 베트남에서는 지금 이거를 계속 들고 다니는데, 바이아뜰레 제품이고 메쉬 스타일이라 시원시원하기도 한데 엄청 가볍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영하러 갈 때 이렇게 챙겨갈 거예요. 이거는 이제 메이크업 파우치랑, 이거 여러분 지금 중요해, 벌레. 이거 뭐지? 도착하자마자 댕기열 주의 문자가 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꼭 뿌려야 되고, 방수 케이스랑 제가 물안경을 그냥 이거 스노클링 수경을 갖고 왔는데, 이거 입에 그거 안 하면 숨 못 쉬어요, 여러분. 하지만 전 수영을 잘하니까. 그리고 선글이랑 보조 배터리, 그리고 요거 니트 크로쉐. 저희 숙소는 이건데 진짜 화장실 너무 좁아요. 이게 있어. 그리고 밖에가 이렇게 이렇게 정원도 있어요.
진짜 너무 좋은데? 이런 거는 오자마자 해놔야 원할 때 먹을 수 있어서 오자마자 호박수. 이게 이제 체크인 전에 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풀장이 제일 편한데. 피자랑 버거는 맛있대. 근데 버거가 제일 맛있대. 드실게요. 맛있다. 바베큐 파티를 한대요, 여러분. 예쁘죠? 마치 영화 같아. 그림 너무 예뻐요. 진짜 행복한데? 봐봐. 지금 달 봐요. 미쳤다. 그림이야. 와우. 앞에는 이렇게 바다거든요. 바다는 제주도가 더 예뻐.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긴 한데 일단 저는 대나무 마사지랑 잘 아픈데. 공작새랑 애기 공작새. 우와 귀엽다. 근데 왜 같이 있냐? 이거 10만원 돈. 너무 잘 났다. 그 저기서 택시 잡고 가야 될 것 같아. 엄청 날이 맑을 때 온 건 아닌데 일단 그렇게 안 덥고
습하지 않고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리조트 택시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예약하면. 약간 그랩이랑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그래도 한국 돈으로 2,000원 차이. 배달 안 해도 이렇게 포장해갈 수가 있어서 좋은데요. 안녕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벽 비행기를 타고 떠날 거기 때문에 잠을 다 못 자고 나가는데 조식을 못 먹는다고 하니까 조식을 또 챙겨줬어요. 여기 리조트는 되게 예쁘거든요. 되게 예뻐. 근데 저는 좀 퓨전이 좀 더 뭔가 진해기에 2박 이상 할 때는 퓨전이 좀 더 좋았던 걸로. 근데 여기 너무 다 친절하고 너무 따뜻하고 아무튼 좋습니다. 이번 여행 너무 만족하고 저는 야짱보다는 굳이 시내 안 나가도 그냥 깜란에 계속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나트랑 도깨비 픽업 차량 기다려서 공항으로 갑니다. 안녕.